일상을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에 가진 만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신용남이라고 합니다. 예. 뭐 개인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쿠스틱 듀오 경인 고속도로라는 팀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음악 공연 뭐 음반 제작 그쪽으로 하고 있고 뭐 부평에서 극단, 연극 극단이랑 같이 어디서 음악 보고 계셨어.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가옴입니다. 저는 뭐 극장에서 활동하고 뭐 여기저기 노래하고 싱글은 한 3개 냈고요. 정미영이고요. 착한 밴드 이분에서 지금 대표로 있고 이제 오카리나랑 플러스를 하는데 최근에 2월 달에 저희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활동을 못하고 솔로로도 하고 밴드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희 연습실이 이제 부평 삼거리역 앞에 있어요. 지인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부평, 인천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솔로 이승미로다가 그 활동하다가 한 3, 4년 정도 이승미 밴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어쿠스틱 여성도 그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